이제 앞선 경기에 이어서 충남 인터넷고와 경남 로봇고의 맞대결, 이곳 생체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경남 로봇고에 이제 이은서 선수가 19번, 20번 두 명이죠. 지난번 경기에서도 두 명 모두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요. 자,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터넷고, 오른쪽에 로봇고가 위치하겠습니다. 하고 싶을 거고요. 로봇고 왼발로 크로스 올려봤습니다. 자, 전방인데요. 왼쪽 연결됩니다. 뚫어냈어요. 안쪽에서 오른발 마감했습니다. 세컨볼 기회, 아직 박스 안쪽. 김우영이 있어요. 오른발 정석으로 갑니다. 날카롭게 펀칭 안쪽. 아직은 안쪽. 자, 안쪽인데요. 아, 훈전 상황 들어갔어. 인터넷고 스코어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귀중한 선제골, 세트피스 기회에서 탄생합니다. 야, 방금 장면 굉장히 혼전 속이었는데요. 자, 송동화 선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와, 정말 근데 이 장면에서 네, 정말 굉장히 난전 속이거든요. 자, 직접 바라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주 대견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정다빈 선수였군요.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가는, 자, 인터넷고가 되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네, 지금 선수들이 분명히 끝나고서도 이 댓글 많이 볼 텐데. 오우. 자, 뒤쪽에서 직접 노려봤어요. 다시 한번 피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입니다. 인터넷고 열린 공간. 네, 그대로 네, 우선 내보냈습니다. 지금 자, 로봇고가 조수비 골키퍼 충돌과 함께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조수빈 골키퍼가 다치면 안 되는데, 이 장면이었죠. 아, 네, 오른발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김우양이 있습니다. 김우양 크로스 올렸어요. 오른발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자, 로봇고가 또 한 차례 노려봤어요. 아, 방금 직전 장면에서 사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으로 살짝 터치가 길었고, 아, 각도가 살짝 아쉬웠군요. 김하은 왼쪽 박수희 열린 공간 왼발, 자, 연결이. 자, 와, 지금은 거의 골이었는데요. 와, 정다희 골키퍼 엄청난 선방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와, 지금의 연계 플레이, 박수희 선수가 넣어놓고 그 짧은 공간을 홍수빈 선수가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정다희 골키퍼, 자, 본능과 본능이 따르는 자, 엄청난 철벽 수비를 보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안쪽 차반했어요. 정다희 골키퍼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터넷고와 로봇고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다빈 선수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인터넷고가 1대0으로 한 점차 앞서가게 됐는데요. 경기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공개되겠습니다. 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로봇고, 오른쪽에 인터넷고가 위치합니다. 자, 로봇고가 안쪽까지. 자, 지금 안 되죠.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이민주. 자, 상대방의 허를 찔렀습니다. 인터넷고 2대0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와, 지금 이민주 선수가 왼쪽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거의 뭐, 자, 정말 배트맨 같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위치 선정이 정말 절묘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으로 올려주는 패스가 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열린 공간 그대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인터넷고 2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또 한 번 김우양. 김우양 크로스 안쪽까지 배달됐습니다. 공간 열렸어요. 자, 열린 공간! 자! 임팩트 약했습니다. 김하은이었습니다. 아, 김하은 선수가 그래도 오랜만에 단비 같은 슈팅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아, 열린 공간 좋았고 오른발 굴리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아, 각도가 살짝은 정면이었군요. 천천히 오른발 또 한 번 뛰어 보냈는데요. 인터넷 고 다시 한 번. 오! 자, 지금은 너무너무 아쉬운 기회였죠. 배단영 선수. 자, 오른발이 살짝 헛 맞으면서 아쉬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자, 배단 홍보아에게 이수아 오른쪽 뛰어보냈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자, 연결됐어요. 열린 공간! 야! 쳐냈습니다. 정다희 골키퍼. 와, 정다희 골키퍼 저걸 쳐냅니다. 본능적인 감각신경. 와, 지금 장면은 골로 들어갔다고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거든요. 완전하게 열린 공간. 정확하게 오른쪽을 바라봤는데 홍수빈 선수의 회심의 슈팅은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6대6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승점을 1점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광양여고 현재 승점 4점. 오, 자, 안쪽에서 로봇고 들어갑니다. 로봇고! 들어갔어! 말씀드리자마자 2대1로 추격합니다. 자, 김효희 선수 교체 투입되자마자 좋은 모습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시간이 충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아,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먹히지 않을 골이었습니다. 자, 골이 연결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한 차례 있었고 안쪽 짧게 내줍니다. 천천히 또 한 번 안쪽이죠. 위협적인 상황. 자, 지금 네, 오프사이드였죠. 아, 네, 골망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깃발이 먼저 올라갔고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오, 지금 인터넷고 정말 심장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우양 선수 역시나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연결이 됐고 네, 이수아 선수가 마무리를 조수빈 골키퍼. 조수빈 골키퍼 골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남 인터넷고와 경남 로봇고의 스코어는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승점 석점은 인터넷고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선전 1위와